종목은요,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, 상승하고 난 다음에 12,0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. 자,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네 토막이 나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바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시한 거를 미리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이 종목 이 구간에서 한번 바닥 매수 들어가서 약30% 급등 해서 수익을 냈고요.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, 이런 종목, 제가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더 하락해야 이 종목은 메리트가 있다. 자, 그래서 쉽게 안 빠지잖아요. 이 종목.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. 자, 이 구간에 4,000원대에서는 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30% 정도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 빠지는가? 자, 강한 여기에서 자, 바닥은 1차 지지를 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급등할 수도 없는 거죠. 왜? 물량 이 종목을 특정 종목이 자, 상승을 했을 땐이 종목의 물량을 거의 90%를 회수를 해야 주포가 끌고 올라가서 고점에 올라가가지고 500%든 300%든 400%든 급등을 시켜서 대박을 내는 겁니다, 본인들이. 자, 그러면 바닥을 찍은 종목이 1000%의 수익이 나오려고 하면, 자, 그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1000%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? 그러면 1000% 올라가 봐야 걔네들 500%도 못 먹어요. 왜 500%도 못 먹냐? 평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, 자, 바닥을 찍은 종목이 1000%까지 올라가는 걸 매일 점 상한가를 한달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를 반등권을 잡고 끌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또 빠지면 계속 물량을 받치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, 자, 평균 단가가 최소한 500% 이상, 1000%의 수익이 급등을 해야 500%도 걔네들이 못 먹습니다. 왜? 평균 단가가 보통 50% 이상이 넘어가거든요. 자, 주포든 특정 세력이든, 자, 작전을 쳤든 어떻게 했든 그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평균 주가는 1000% 올라가 봐야 500%도 넘는데, 거기에서 그 수백억을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 갚고 못 뛰고 못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도 몇십 프로 뭐 몇백 프로 못 먹습니다. 자, 이런 종목인데요.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? 이 종목 깨끗하잖아요. 깨끗해. 자, 여러분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가서 한번 재무구조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상장 이전이나 상장 이후나 자, 5년 넘게 연속 흑자 지속입니다. 연속 흑자 지속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자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. 그리고 회사의 현금 흐름이 빵빵해지는 거 아닙니까? 자, 이런 종목을 자, 지금 이거 3,700원에도 저는 이거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잠시 이 구간의 기술적 반동 구간은 충분하게 땡겨서 1차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돼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5,000원을 넘어서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고, 그 다음에 주포가 이거를 뭐 급등시킬 의지가 없는, 강력한 의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다면야 이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질끈질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왜 빠질 수밖에 없냐? 자, 특정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사람은 이 구간에 이 금액대에 모라통으로 물량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.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똥으로 갈 때하고 똥 누고 나올 때하고 틀리듯이, 자, 이 종목을 누가 강력하게 끌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이 이 현재가에서 최소한 세 토막 이상은 나야 이 종목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,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서 급등을 시켜서 팔아먹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 들어가서 재무를 가만히 보세요. 이 구간에 급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
그냥 회사 재무구조 내용이 좋다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도 없고 특별한 그런 상승 모멘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이어 이 구간에 매수할 때, 자, 이 구간은 1차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. 자, 여기서는 어느 누군가는 강력 매수를 한다. 그러니까 매수 의견 드렸다가 지금 단기 한30% 오르고 주가가 빠지는데,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. 이 구간에서 최소한은 반토막이 나야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. 자,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압니다. 최소한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나야. 그러면 조금 한번 쳐다볼까 말까 하는데, 자, 그러면 거기에서 욕심을 더 내서, 자, 지금 현재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이 종목도, 자, 그걸 핑계를 대고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종목, 저희 카페에서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. 이 종목, 여러분들, 자, 지금 현재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. 자, 현재 3,000원이네요. 지금 현재. 이 종목, 제 욕심 같아선, 자, 3,000원에서 최소한 반토막만 더 나라. 아니면 여기에서 반의 반토막이 더 나라. 자, 그, 3,000원에서 반토막이면 1,500원. 1,500원에서 반토막이면 700원인데요. 그거는 진짜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거고, 아무리 주가가, 특정 주포가 그렇게 작전을 피고 장난을 친다라고 해도, 어떻게 이런 종목을 700원까지야 빼겠습니까? 많이 빼준다면, 한 1,000원? 1,000원이라고 그러면 이 종목, 진짜 이건 대박이죠. 여기서. 근데,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. 이왕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고 대박을 치려고 그러면 성급히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. 자, 지금 선에서 반토막만 더 나오면 1,500원대, 2,000원 미만이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 철저히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 꿈의 종목이잖아요. 이 종목 한번 들어가서 재무구조 한번 보시고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.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 종목 아닙니까? 자, 영업이 흑자 지속에 5년 동안 연속 흑자 지속에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, 자, 이런 종목 여러분들 여기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이거 인생 대박 종목입니다. 이런 거. 자,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이런 종목 중에 저희 카페에 900% 수익이 터지고 800% 터지는 종목들이 다 이런 거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? 자, 여러분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, 야, 이 종목 진짜 땡빛을 내서라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안 들겠습니까? 자, 이런 종목이 바닥을 찍고 제가 이제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분석 시황표를 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드리면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100% 오르고 200% 오르던, 자, 여러분들 이 종목 팔아먹겠습니까? 안 팔아먹지? 자, 저한테 찾아오시면, 그래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시면 왜이 종목이 노다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여러분들은 꿈을 꾸게 될 겁니다. 이 종목 매수했으니까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 1년 반 후에 내 재산이 100%로 늘어날 거다? 아니다? 500% 늘어날 거다? 아니다? 700% 늘어날 거다? 자, 여러분들,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 1년 후에 1,000만 원 투자를 해서 500%가 올라갈 종목이라면 5,000만 원이 되는 거고, 5,000만 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800%의 수익이 날 거라고 그러면 1년 후에 4억이 되는데, 여러분들 인생이 안 달라지겠어요? 자, 1년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, 자, 매수하는 날서부터 여러분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들, 저한테 이런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런 비법, 그리고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골라내는 그 동영상, 재무차트 교육을 저한테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고